지난 4일 경제미술관에서 경제 내일의 작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7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화 부문에는 전유경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양화 부문에서는 신재현 작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8명의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내일의 작가 공모전 수상작들은 경제미술관 제1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조은별 작가의 작품들도 제2기획전시실에서 오는 9월 5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정선미술관은 경제정선의 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고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경제 내일의 작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